수능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재수를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들을 울리는 재수학원들의 과장 광고 실태가 여전합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규모 재수학원의 창원점 홈페이지입니다. 이미 9월에 문을 열었고 교육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 중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그럴까? 직접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원 간판조차 예전 그대로고 시설도 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1월 초에 오픈할 생각입니다. 창원에서 강의하기 어려운 강사도 마치 수업을 하는 것처럼 버젓이 홍보합니다. 이 학원은 심지어 지자체 교육청에 아직 학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수학원이란 것은 지금 명칭 뜨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내용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광고만 믿고 학원을 찾은 학생들은 허탈감에 발길을 돌립니다. 문은 닫혀 있고 학원 이름은 아직까지 없고 다른 학원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혼란스러웠죠, 아무래도. 사설 진학 상담 기간의 폐해도 심각합니다. 서류 전형에 들어가는 기록을 만들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천명한테 기록을 만들어주겠다고요. 제가 처음 만든 문화분들한테 돈이 있고 오랜만에 있는 분들은 사실... 수능이 끝나고 서서히 내년을 준비 중인 학원 시장. 수험생들을 노리는 수법들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